나비피아노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저 보호망이 아주 쉽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는요, 납입기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죠. 자, 납입기간은 10년 납입, 아니면 15년, 20년, 25년, 30년 납입기간으로 비갱신형, 뭐 20년 납, 90세 만기, 뭐 만기기간도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납입기간과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납입기간을 설정할 때는 막연하게 뭐 20년 나 90세 만기, 20년 나 100세 만기, 뭐 30년 나 90세 100세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요. 아, 내가 암진단금, 아니면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를 얼마나 넣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내가 월 납입금액 부담되지 않는 선 내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보호망이 암 5천에 유사암 뭐 2천, 뇌질환, 신장질환 2천, 거기다가 질병수습비, 상해수습비, 종수습비까지 전부 다 넣었어요. 1급 사무직 기준으로요.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20년나 100세나 2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0년나 100세 만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나는 일단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 하신 분들은 만기기간을 90세나 80세로 줄이다 보면 보험료가 1-2만원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나는 90세나 100세 만기로 꼭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10만원이 부담된다 하신 분들은 25년이나 아니면 30년 납입으로 수정을 하시면은 보험료가 좀 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납입기간은 점점 뭐 10년나 20년나 짧을수록 총 보험료는 적게 내거든요. 하지만 납입기한을 25년, 30년나 아니면 정기나 혹은 갱신형을 하시면 총 보험료는 많이 내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나 전자제품 살 때 뭐 12개월 아니면 24개월, 36개월 할부를 하잖아요. 그럼 월 납입금액은 36개월이 12개월보다 적게 내지만 총 납입금액은 더 많이 내잖아요.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똑같은 구성입니다. 월 납입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보장 만기를 줄이시고 그리고 납입기한을 길게, 아주 길게 하시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단은 총 보험료를 빨리 내고 총 보험료가 적게 납입을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납입기한을 짧게 하고 또 보장 만기기간을 짧게 하면 총 보험료는 적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0년 납, 30년 납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20년 납입의 장점은 총 보험료가 적다는 거, 하지만 월 납입 금액은 좀 약간 부담된다는 부분, 하지만 30년 납입은 월 보험료가 20년 납입보다는 1-2만원, 2-3만원, 물론 보장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겠지만 총 보험료는 20년보다는 더 많이 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 심,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는 장점, 또 30세 이후에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80%시에 납입 면제가 와우.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길게 납입하다가 납입 면제 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요, 보험료를 안 내도, 그러니까 기회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한을 길게 납입하는 또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아니야, 그거는 솔직히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총 보험료를 적게 납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뭐 20년 납 이렇게 좀 더 짧게 납입을 하다 보면 총 보험료가 적게 납입을 한다는 셈이죠. 자, 제가 설계를 하다 보면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거의 20년 납입을 많이 하고요. 30년 납입은 거의 5%에서 10% 미만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장 만기도 거의 90세 만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100세 만기 좋아하신 분, 80세 만기 좋아하신 분도 있어요.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노멀하게 지금 보통 되게 90세 만기로 많이 한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노멀하게 2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 하고요. 일단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납입기한이 길게 아니면 보장 만기를 줄이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보험료에 맞춰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납입기간 그리고 보장 만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